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시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드리고 좋은 소식을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주운. 오늘은요, 성주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성주운맞이에 대해서 모집하는 내용을 담아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서 어느 집에 이렇게 살게 되죠. 어딘가에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요. 이 집에 터가 있습니다. 터. 터를 터줏대감이라고 하죠. 이 터에 터줏대감이 있고요. 이 터에는 터줏대감과 더불어 가택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택신. 그리고요, 가택신은 곧 우리가 성주신으로 보는데요. 성주는 대주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 제일 어른은 대주, 아버지, 장남, 자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또 옛날 말에 뭐 가만사성 이런 말 있죠. 그 말이 이렇게 비롯이 된 거라고 보여져요.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대주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고, 가족이 편안해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성주라는 거는 이 본연의 가택신을 성주신이라고도 하지만 이 집안의 대들보를 우리가 성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주가 어떠한 나이가 됐을 때 성주신이 발동을 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회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이 가중의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을 다 성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때에 우리가 성주가 들어왔다, 성주운이 발동을 한다, 성주신을 받아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적으로 본다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만 20살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부모의 운 반, 본인의 운 반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만 20세가 넘으면 오롯이 본인의 사주의 팔자의 기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20세가 넘어서 첫 번째로 오는 운이 27에 오는 초년성주운입니다. 27에 초년성주운이 와요. 비로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주운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7 다음에 37, 47, 57, 61, 77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놓고 봤을 때 6번의 기회가 온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점사를 보거나 뭐 이렇게 철학관에 가더라도 운이 들었네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손님 운 들어오셨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운을 놓고 봤을 때 1년이면 12달이 있어요. 12달에도 띠가 존재합니다. 1월달은 무슨 띠, 2월달은 무슨 띠,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서 12달을 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1년 1년도 12띠가 돌아가면서 12년을 채우면 또 다시 자축인묘로 시작이 되는 또 12띠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12년 주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봤을 때, 손님 운 들어오셨네요, 올해 운이 참 좋으세요, 그랬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이 전부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3-4월이 좋네요, 아니면 7-8월이 좋네요, 아니면 5-6월이 좋네요, 아니면 상반기가 좋은지 하반기가 좋은지 이런 식으로 몇 달 몇 달이 있을 뿐이지 1년이고 12달이 다 좋진 않아요. 또 어디 가서 봤는데 올해부터 2-3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2, 3년 동안 그런 운이, 물론 돌기는 하지만 좋아지긴 하지만 3년 내내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요, 이 성주 운이 되는 건요, 27, 37, 47, 57, 61세 환갑, 그리고 77세에 오는 이 성주 운은요, 10년씩 관장을 해요. 27세에 받은 성주가 37까지 타고 가면서 이 운을 타고 간다. 그리고 37부터 47까지 이렇게 10년씩 관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운의 작용을 하죠. 운의 어떤 효염을 보죠. 이 효염을 발휘를 하는 게 10년씩 관장을 하더라. 10년씩 효염을 보더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도대체 성주운이 뭔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요즘에는 성주운이라는 거를 저는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죽는 것도 문서예요. 부동산, 아파트나 집이나 부동산, 어떠한 이사,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요.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고, 나오는 것도 문서고, 집을 이동하는 것도 문서고, 직장을 변동하고 이동하는 것도 문서고,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서가, 수많은 문서가 활약을 하고 존재를 하는데, 겪고 살게 되는데, 이 문서가 결국은 금전 재물이다 이거죠. 문서를 잘 잡아야 내가 부자가 되고, 문서를 잘 내놔야 내가 부자가 되고, 또 내가 상대방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해야 부자가 되고, 또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자 되는 자식이 태어나면 또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태어나는 것도 문서지만 돌아가시는 것도 문서로 봤을 때이 운이 너무 강할 때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나쁜 게 먼저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 왜? 기운이 강하니까. 이 성주운이라는 기운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다 보니까 내 그릇을 다 채우기도 전에 엎어지더라. 그래서 뒤집혀 간다. 거꾸로 운이 들었다고 어디에서 보니까 아, 운 들었어요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보니까 운 들어왔대. 57세. 아, 제가 뭐좀 해도 될까요? 사업 좀 해도 가게 좀 차려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근데 하면 그해 망해. 1년도 안 돼서 망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주가 뒤집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성주가 뒤집히는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성주가 뒤집히면 거꾸로 운이 들어왔는데 운을 못 받게 되고 운이 거꾸로 뒤집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을 잘 받아야 돼요. 올해 좋은 운은 올해로 끝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좋아요, 2, 3년이 좋아요 하는 거는 2, 3년 안에 끝나겠죠. 그렇지만 이 성주운이라는 건 10년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27에 받아놓은 성주가 37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무수히 많은 이 문서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문서들이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재물이 되는 문서로 가라고 이 성주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주운을 받는 분들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대부분 27, 37, 47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르고 지내. 이런데도 잘 몰라. 근데 47, 57, 60 하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인생도 겪을 만큼 겪으시고 인생에 희노애락 풍파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데도 또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연세가 그 정도 돼야. 근데요. 그런 분들은 인생의 풍파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같이 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 제가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10년 전에라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죠. 모르는 것보다 빨리 아는 게 좋지만 지금이라도 아는 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27이나 37에는요, 부모님이 모르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분들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철부지잖아요. 뭐 회사 다니든 공부를 하든 잘 모르잖아요. 본인 앞가름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27, 37에는 부모님들, 부모자가 많이 챙겨주시는 운을 받는 자녀분들이 많으시고 47, 57, 61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을 위해서 받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운이 쌓아놓은 공덕은 운을 한 번, 두 번 받는 거는 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 27부터 27, 37, 47, 57 이렇게 네 번을 운을 받아온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다가 57에 딱 한 번 받은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27, 37, 47, 57 받은 사람과 57에서 한 번 받은 사람은 이 운의 크기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7부터 차차로 쌓아간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27부터 37을 타고 가면서의 인생, 37부터 47을 타고 가는 인생, 47부터 57을 타고 가는 인생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치만 57에서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풍파를 많이 겪다가 57에서 거의 이렇게 바닥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힘들어서 그때라도 받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거죠. 그렇게 운의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빨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만약에 올해 37살이야. 근데 37살에 올해 운이 1월 1일 날 땡! 해서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37이신 분들은 올해 성주운을 받으시는 게 맞는데 운은 1월 1일 날이 됐다고 올해 운이라고 1월 1일 날 땡! 하고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와서 서서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올해에 37의 성주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올해도 받으셔도 되지만 작년에 가을부터 9월달, 10월달 음력이에요. 9월, 10월부터 운이 점차점차 시작되는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 벌써 받으세요. 그럼 거꾸로 내년에 37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 36. 근데 그분들은 내년에 성주운 받으셔야 되죠. 근데 내년에 성주운을 받지 말고 지금 이제 9월이에요. 음력으로. 음력 9월인데요. 음력 9월부터 지금 운이 벌써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운을 받으신 분들은 벌써 6개월을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37에 받으신 분들보다 내년에 받는 37 같은 동갑이라도 그때보다 나는 6개월을 먼저 가는 거예요. 운을 먼저 내가 차지해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을 먼저 받아놓고 가면 일하는 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올해 나이 27, 37, 47, 57, 61, 77세도 해당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성주를 받으시는 분들, 지난 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거는 끝이에요. 만약에 올해 27인데 내년 가서 어머 작년에요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못 받았어요. 올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내년 거를 올해 지금 6개월 전에 받는 건 가능해. 하지만 올해 끝난 거를 내년에 받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27, 37, 47, 57, 61, 77세가 본 성주에 해당이 되지만 그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 36, 46, 56, 60, 76. 이분들도 성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음력으로 9월인데요. 여러분, 음력으로 9월달, 10월달에는 이런 재수 운맞이를 많이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음력 9월에 재수맞이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달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달의 기운이 9월달, 10월달, 3월달 이런 달의 기운이 다른 때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또 이런 운을 받으면 운이 배로 온다, 뭐 이렇게 운이 크게 온다,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9월달만 되면 너무너무 운 받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너무너무 재수꽃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운의 흐름상 단기간으로 가는 것도 그해 그해에 운을 받으면 좋겠지만 없는 운을 퍼올 순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10년을 관장하는 운은 놓치지 마르셔라 이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 돼서는 못 받는 운이잖아요. 10년 기다리셔야 돼요. 오래 못 받으신 분들은 1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힘드시죠? 다른 운은 존재하겠죠. 중간중간에. 그치만 그 크기가 다릅니다. 성주운이라는 크기와 1년짜리, 2년짜리 운과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성주만큼은 꼭 받으셔라. 꼭 놓치지 마셔라 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간에서 우리 신도분들, 어머님들한테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조금 아픈 자손, 그리고 이렇게 풍파가 많은 자손, 사주가 신약해서 이렇게 많이 신가물에 눌려 있는 자손들은 제가 생일 불공을 꼭 드리세요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성주가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나이를 항상 체크를 해요.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밟아 나가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언제가 어떻구라는 거를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도 말씀해드려요. 내년에 엄마, 따님, 아드님, 성주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꼭 지키세요. 근데 저도 미리는 말씀을 드려도 그때 가서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 성주만큼은, 다른 운은 몰라도, 다른 운은 올해 없으면 내년에, 아니면 그 후년에라도 언젠가 오는 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의 크기가 다르고, 그 운의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주 운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드려요. 어머니, 지금 성주 들었어요. 꼭 받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세대가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뭐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본인들이 행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기운이 또 저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행복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 왜 금전재물도 내가 자꾸 저축을 해야 어떤 횡재수라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는 횡재수라는 단어가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횡재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놈의 횡재수는 다른 걸또 뺏어가기 때문에 전혀 절대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금전도 저축을 해서 불려 나가듯이 이 운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런 운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콩고물이 반드시 자손에게도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주운만큼은 꼭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성주맞이는 단체로 이렇게 제가 행사를 또 모집하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남들하고 섞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 물론 추천드립니다. 그치만 형편이 안 되는데 놓치기는 싫어요. 아, 이거 어떡하죠? 좀 어떻게 적은 금액으로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행사에 같이 동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주음 받으셔서 10년 동안 그 운을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연희금 꽃대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청껏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단체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지금 음력으로 이번 달이 9월 달인데요. 9월 달에 행사를 모집을 해서 10월 초에 할 예정이에요. 음력으로 10월 초에.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또 제가 이제 공지가 나오면 또 한번 이제 영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공지를 해드려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일사가 또 다른 일사들이 많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거를 굉장히 길게 잡아서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모집 기간을 잡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9월달 안에 음력으로 9월달 안에 행사 모집을 해서 지금 이제 9월 달이면은 거의 뭐 한 3주 정도? 2, 3주 남았나요?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요 시간 안에 2, 3주 안에 모집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꼭 참여하셔서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